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 올려주셔서 이걸 해봤는데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요. 네, 노트북이 있는데 아무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돼 있고 뒤쪽에 있는 모니터에는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이 노트북을 직접 선으로 연결해도 되겠죠. 그런데 연결되지 않고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로 확장을 할 겁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요. P를 누르면 지금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이걸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결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플레이 어댑터 지금 이건데요. 이거 선택을 하고 그럼 뒤쪽에도 지금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화면이 뜹니다. 근데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지금 확장으로 해놨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복제입니다. 기본 옵션이 복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화면과 뒤쪽에 있는 보고 있는 화면이 동일하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창을 움직이면 밑에 위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죠. 물론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음악을 재생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그런 용도로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화면을 이렇게 복제가 아니라 확장을 해서 이게 듀얼 스크린처럼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P를 누르고요. 여기 확장. 네, 확장을 선택합니다. 확장 선택하면 확장이 되고요. 그럼 제가 창을 옮겨보면 이쪽으로 나타나죠. 여기 창이 있고, 제가 다시 또 옮겨오면 이쪽으로 뜹니다. 또 새로운 창을 띄우고, 제가 만약에 뭐, 집으로 띄우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지죠. 그쵸? 그 유튜브로 가보면 유튜브가 뜨고, 유튜브가 뜨고요. 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띄워놓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는 제 블로그를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창을 다르게 띄워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듀얼 스크린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당연하지만 네, 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노트북에는 아무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네, 화면을 보내서 듀얼 스크린 쓸수 있죠. 이쪽은 그러면 동영상을 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띄워놓고 이쪽에는 뭐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재생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네, 이거 제가 최근에 게임했던 플레이인데 이걸 재생 한번 해볼게요. 소리도 지금 저쪽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쵸? 지금 잘 되죠? 저렇게 보고 있는 상태로 전 이쪽에 다른 작업할 수 있겠죠? 네, 무선으로 화면이 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 되셨길 바라고요.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험할 수 있는 영상들은 실험해서 올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